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펙터는 익숙하면서 또 이 뭐랄까 색다른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오리진 이펙트의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 리미티드 에디션 인버트 블랙 모델입니다.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는 오리진 이펙트의 대표 제품인 칼리 76 스탠다드의 모든 기능을 더 컴팩트한 사이즈에 모두 담았으며 이전 한정판에서만 볼 수 있었던 병렬 혼합 제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어택, 릴리즈, 레티오에 대한 별도의 제어를 통해 완벽한 톤 컨트롤이 가능하며 괴물 같은 서스틴을 제공합니다. 드라이 블렌드 컨트롤을 사용하면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레스된 톤을 혼합하여 진정한 병렬 컴프레스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연주 시 자연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인 표현을 제공하며 연주자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살려줍니다.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의 최고의 기능은 바로 투명한 컴프레스 사운드와 서스테인입니다. 기타의 톤과 더 미묘한 컴프레스 사운드가 혼합되어 레코딩 사운드에서 들을 수 있는 3차원 스파클링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오리지널 칼리 76은 클래스 A 회로를 사용하여 스튜디오 품질이 1176 스타일 컴프레스를 제공하는 대형 사이즈의 페달이었습니다.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는 동일한 혈통을 가지며 동일한 특징과 성능을 공유하지만 더 작은 사이즈의 병렬 압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칼리 76 스탠다드의 3분의 1 사이즈로 제작되어 진정한 플로어타입 페달로 탄생하였습니다. 오늘 만나는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 모델은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로 기존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 모델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기존 디자인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인버트 블랙 컬러가 적용되어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뒤집혀 있어요. 원래는 위에가 검고 밑에가 은색인데 이렇게 뒤집혀서 모델명 자체도 리미티드 에디션 인버트 블랙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좀 더 매력적이다. 저도 그렇네요.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된 시그널의 비율을 조절합니다. 아웃풋 볼륨을 조절합니다. 인풋 볼륨을 조절합니다. 레티오, 시그널이 압축되는 비율을 정합니다. 어택, 컴프레스의 어택 값을 조절합니다. 릴리즈, 컴프된 시그널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워낙 유명한 컴프고요. 은총 씨께서 컴프를 꽤나 많이 다뤄보셨고 잘 다루시는 연주자시기 때문에 오늘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거의 은총 씨 동무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다 12시인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밀도감이 넘치고 쫀득쫀득한 그렇습니다.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브를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은 요거 한번 돌려주세요. 네. 네. 가운데 아웃풋 볼륨. 네. 좋습니다. 제가 똑같은 걸 칠 테니까 네? 드라이 노브를 실시간으로 좀 돌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쪽부터 가볼게요. 네. 질감이 이러니까 칼리 76을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타한테 굉장히 진짜 고급스러운 스튜디오 컴프를 건 듯한 느낌 주고 이 드라이 노브 자체가 이 믹스된 소리랑 드라이 톤 자체를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실 원래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가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리진이 아마 이게 거의
제 기억엔 처음인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그 뒤로부터 이제 뭐 블렌드라는 노브가 나오면서 이제 드라이랑 이제 믹스하면서 웨, 이제 그게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들어도 좋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밑에 있는 노브들 한 번씩 돌려볼 텐데 이 역시 그냥 저희 연주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한번 돌려보는 네, 방식으로 레시부터 네. 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어택 같이 함께 네. 불러볼게요. 좋네요. 마지막으로 릴리즈까지 같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상태에서 클린 사운드. 얼마나 바뀐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컴프 특집을 하나를 준비를 했다가 오늘 이 페달의 준비가 다 안 되는 관계로 그 주제가 빠졌는데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준비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많은 연주자들이 컴프레서 페달의 정의는 이해하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드라이브 페달이나 공각의 페달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 전설적인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이 드라이브 이펙터나 공간계 이펙터를 사용을 안 하고 녹음이 끝나는 경우는 있지만 컴프레싱을 거치지 않은 음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컴프 페달은 연주자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끼는 연주자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페달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전자였습니다.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연주자였는데 은총 씨랑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아, 컴프 페달이 이렇게 중요하고 네. 정말 핵심 사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스타일이거든요. 네. 어쨌든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저희가 이 카드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전에 저희가 이 오리진 이펙트의 칼리76 디럭스를 리뷰를 했던 영상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만 더 만져보고 네. 뭐 극단적으로 걸어볼까요? 완전 심하게 한번 걸어볼까요? 좋습니다. 요것도 네. 좀 극단적으로 가니까 컴프레서가 걸렸네? 뭐 그리고 이런 그리고 극단적인 부분 얘기했으니까 반대로도 한번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끈 상태에서 아까 퍼커시브 안 연주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로 그냥 칼리76을 왜 사야 되는가? 칼리76이 왜 현존하는 컴프 중에 진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아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싼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컴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대 이상의 제품을 쓰시기를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드라이브라든지 공간계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돼 좋은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물론 컴프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이 컴프는 약간 이렇게 가격대가 나가는 친구들이 확실히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칼리 76 같은 경우도 이 가격이 비싸요. 비싸지만 자신이 컴프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 무대 혹은 스튜디오에서 컴프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시지 마시고 한 번에 칼리 76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멋진 연주를 들려주셨고요. 이 오리진 이펙트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 리미티드 에디션 인버트 블랙에 대한 한주평을 주신다면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컴프랑 프리에는 돈 쓰자. 이렇게 드릴게요. 그 한 끗 차이가 정말 어마무시한 기타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현장에서 굉장히 존재감 있는 기타 톤을 만들거나 아니면 혹은 들리지도 않고 뭐 어디서 뭐 치고 있긴 하는 거야? 라는 기타 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컴프레서는 그냥 돈 좀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전 매력. 이 인버트 블랙이라는 이름처럼 외관에서도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뭐 컴프가 도대체 얼마나 효과적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서 큰 반전 매력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만점을 오랜만에 네. 만점 기어가 나왔네요. 뭐 사실 의미가 없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모델도 아니고 그냥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이미 만점 기어이기 때문에 제가 리뷰 전에 그랬습니다. 이걸 왜 굳이 점수를 주냐. 이미 있는 건데 저희가 한 번씩 그 색깔이 바뀌어서 나오거나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 또 저희가 점수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 또 점수판을 또 좀 들어야 또 이펙터 타임즈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오늘 그냥 왔습니다. 안 산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옵션이에요.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운드는 똑같은데 디자인이 다르다. 맞습니다. 구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하시기 전에 아직 구입 전이다 라시는 분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